남행태희 선수. 특히 마루 운동은 그 연기의 구성이요. 다양한 변화와 여러 가지 요소와 연결해서의 예술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야 되겠습니다. 네. 지디아 선수의 연기입니다. 특히 지디아 선수가 유망주 아니겠습니까? 네. 주목이 되는 선수입니다. 네. 이 개인 그 종합에도 출전할 그런 네. 선수 아니겠습니까? 스매시도 앞공중 돌기. 교차점프 연속. 짐나스틱 시리즈. CC 0.1C. 라운드 백핸드 900 또 돌아서 다시 앞공중 돌기. 네.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면 0.1 보너스가 주어집니다. 믹스 시리즈. 라운드 백핸드 몸표 뒤공 중돌기 180도 참 어려운 기술이군요. 네, 이 난도입니다. 마지막 기회가 가장 힘들죠. 네, 이 기술 구사가 흠 잡을 데 없이 완벽해 또 신기술이 없을 때는 만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하죠. 네, 보너스 점수가 안 주어지죠. 네, 자, 이 마루 운동 중국 선수 맨 마지막으로 지리야 이제 유망주입니다. 180도. 네. 다시 180도 들어서 점프 슛. 사실 굉장히 체조적인 요소지만 구사하기가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. 좋은 점수가 예상되는군요. 이 선수도 스타트 점수가 10점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. 아, 네. 자치가 좀 불안했습니다. 그래서 강점이 좀 주어지겠습니다. 네. 그러나 아주 편하게 밝은 그 단표정 좋습니다. 음악과 동작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. 그렇군요. 네. 아, 9.650. 네. 가장 좋은 점수를 받은